오늘 좀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시기가 또 시기죠.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혼란스러울 때가, 물론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요즘이 특히나 좀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문이 열죠. 근데 또 그때 이제 FOMC가 열리게서 연준이 도대체 금리를 50을 내릴지 25를 내릴지 사실 이 부분조차도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 사실 마땅히 이렇게 확실하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추석 때 다음 주에 이제 복귀하셔서 투자 전략 짜시는데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준송 대표님을 모시고요. 오늘 좀 전체적인 시장 큰 흐름들 한번 살펴보고,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환율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 전략 짜실 때 좋은 지표가 될,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김 대표님으로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금리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기가 그러니 만큼. 오늘도 뭐 PPI도 나오고 뭐 그제 또 CPI도 나오고 등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까지 지난주에 나오고 해서 이제 큰 지표들은 얼추 다 이제 공개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과연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좀 추정을 좀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좀 정교하게 할수 있는 때가 된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러프하게 대표님께서 이번에 FOMC 보시는 어떤 그런 뭐 생각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경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뭐 CPI, PPI, 뭐 고용 지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되게 야 50pp까지 내리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기울어서 사실 어제만 해도 50pp 올릴 확률로 한20% 정도 마켓에 프라이싱이 됐는데 어제 뭐 보도되셨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기자가 자기가 얘기해 보니까 그 연준에서 50 올릴지도 몰라 이런 보도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바람에 그 뉴스 하나로 사실 지금은 거의 6대 4, 또 올라갔네요. 네, 많이 50pp 올라갔죠. 얘기가. 예, 43, 지금 보면 한 43%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체적인 프라이스를 보면요, 지금 시장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50까지 내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의 그런 예측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프라이싱을 좀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프라이싱이라고 하면 뭐 페드 펀드 퓨처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라이싱 있는 걸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의 가격은 이겁니다. 지금 5.5인데 연말에 4.5에서 4.25 사이에 프라이싱 되어 있거든요. 4.5면은 100pp고 100pp, 100pp, 4.25면 125p가 내린다는 100에 얘기네요. 125고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50, 25, 25 하면 100이잖아요. 그렇죠. 50, 50, 25 하면 125고. 125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본다는 거는 시장이 프라이싱이 돼서 그렇게 채권이나 뭐 파생상품을 사고 파는 그게 거거든요.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뭐 서베이 한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 돈 내고 거래를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금년 말이 중요하지만 내년 말을 보면 내년 말은 프라이싱이 3%입니다. 200pp 예, 이상이 되는 그러면 거네요.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 250bp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FOMC가 몇번 남았습니까? 1년에 8번 하고 그렇죠. 금년에 3번 세 번, 그러니까 남았으니까 11번? 11번 남았는데 250bp면 25bp씩 내리기 시작하면 10번 내리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마켓 프라이싱이거든요. 그게 마켓 프라이싱이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5를 내리고 50을 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느 정도인지 내리는지 그 폭은 중요하지 예, 않다. 결국은 조금 더 길게 봐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 지금 그 가격이 맞다면 이번 달에 25안 내리면 다음 달에 50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프라이싱이 맞는 그렇죠. 거거든요. 물론 프라이싱이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시장 전체가 보고 있는 거는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이자율이 내려갈 거라고 이미 마켓이 많이 반영이 돼 있죠. 다만 25씩 11번 중에 10번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착실하게 그렇죠. 그럴 수도 베이비 스텝으로 있고, 쭉쭉쭉 예, 내려갈 수 있는 뭐 거니까. 범피하게 50을 내렸다, 안 내렸다. 많이 내렸다, 안 내렸다 그렇죠. 할 수도 있죠. 요번에 볼수 있는 거는 오랜만에 이자율을 내리는 쪽으로 가는 피봇을 하니 연준 의원이 스타트를
25로 하느냐 50으로 하느냐는 50으로 하면 아 연준이 정말 경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내가 급하게 내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25년 말이면 1년 뭐 3개월 남았나요? 네. 그때 3%까지 가는 건 좋은데 가는 방향이 내가 앞에서 많이 내릴 그렇죠,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런 거를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는 50을 내리면 아, 이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한 1년 정도 얼마나 내릴는지 어느 정도 심각하게 경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 고용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힌트가 좀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들이 볼 때는 야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네. 어제 기자 한 명이 야 연준 얘기 좀 들어봤더니 뭐 많이 내릴지도 모른데 이 말 한마디에 시장이 확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시장이 불안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50BP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두려워하는 거는 50BP를 피봇을 시작했을 때는 경기 침체 항상 오더라. 뭐 이를테면 그게 횟수가 많은 네.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사실 이게 시장에서 이게 뭐 썩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경기 침체와 이자율 인하 속도를 보면 앞뒤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이자율을 빨리 내리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이자율을 빨리 내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니네들 예전에 너무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게 경기 침체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빨리 내리네. 그러니까 과거의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 급하게 내릴 때를 보면 예전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많은 거죠. 그런데 사실 50BP를 내리고 25BP를 내리고 하는 것이 앞으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연준 의원들도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 그렇죠. 야 경기 침체가 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올렸나? 그러면 좀 급하게 내릴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정책을 하니까 중요한 것이지 저는 사실 50BP를 내리면 경기 침체가 더 뭐 온다. 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BP를 내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내려서 경기를 빨리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쪽에도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의 데이터들은 네.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1, 2년 후에 보니까 그때 봐봐. 너무 많이 5.5까지 올려놓고 네, 급하게 네. 내리니까 사실은 급하게 내려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5.5까지 올려놓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박사님이 하신, 저 대표님이 하신 그 생각이 드네요. 쌈, 그러니까 클라우디아 쌈 박사가 네. 한 얘기가 오늘 기사에 나온 걸 저도 네. 읽어보니까 그 양반의 얘기는 자기가 만든 쌈 룰로 보면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건 맞는데 네. 미국 경제가. 근데 나는 또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도 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팬데믹 이후에 경제 지표의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과거보다는 달라졌다는 얘기를 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지표 얘기도 하는데 지금 4.2%까지 이제 8월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고용지표가 3.6% 많이 급하게 올라왔으니 실업률이 올라왔으니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이유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쌈 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민자 급증이라든가 또는 팬데믹 이후에 고용시장에 좀 떨어졌던 사람이 고용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나타난 실업률 상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 특히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이 여전히 자기는 견조하다 본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 빠질 가능성이 낮다. 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면 지금 우리는 사실은 항상 과거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뭐 장단기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면 뭐 이게 또 경기 침체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럼 이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향후 경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뭐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 쪽은 아니지만 과거의 데이터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팬데믹이 세상을 진짜 많이 바꿔놨잖아요. 아, 그렇게 팬데믹을 너무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예전과 다를 수도 있다. 저는 뭐 좀 아마추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있고 그리고 항상 예전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보면 굉장히 그 마켓의 의문점의 하나가 경기만 조금 나빠지면 각 중앙정부들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예.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경기가 좋아졌어요. 예.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못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팬데믹 이전에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진짜 이자율을 낮춰주고 뭐 그 QE를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기의 회복을 엄청나게 도와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없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얘기도 지금 이제 와서 보면 아 그때는 중국이 그렇죠. 뭔가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이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막아준 거잖아요. 올라가서. 예.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뭐 경제학처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할지 모르지만 아, 이전하고 바뀐 건 분명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기술 쪽에서 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AI가 얼마나 세상을 바꿀런지 모르겠지만 뭐 좀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예전에 그 경기에 돌아가는 거와 데이터 보는 것과는 지금 많이 달라져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보는 속도도 네. 예전에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과 뭐 관료들이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모든 데이터가 모든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다 저도 보고 뭐 앵커님도 예. 보시고 예. 너무나 개인들도 보편화됐죠. 너무나도 보편화돼 있고 너무나도 분석이 좋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마켓이 반응하는 속도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은 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데이터가 움직임에 따라서 아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는군. 저번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좀 심하게 보고 사실 지금 미국의 이자율이 내려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프라이싱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자율이 내려가는 건 확실하지만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뭐 채권이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프라이싱 된 것보다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이자율이 굉장히 내려온다는 뜻은 지금 1년 3개월 후에 3%라고 돼 있는 그 예측이 2%가 돼야 예전보다 더 내려오는군. 그게 예를 들어서 3.5라고 하면 지금보다 200bp가 내려간 그렇죠. 거지만 지금보다는 이자율이 덜 내려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25bp, 50bp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 의원들이 느긋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는 자기네들이 좀 많이 올렸나 하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연준 의원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할 순 없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 연준 의원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자율 많이 올릴 거야. 자기 속으로 올리고 싶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뭔가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50BP는 심리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50BP를 내리든 25BP를 내리든 그다음 하는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이번에 일단 한번 내려봤지만 앞으로는 더 보겠다. 그다음에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3%지 더 내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코멘트들이 어떻게 시장에 외환시장 채권시장, 예. 주식시장에 다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준관에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연말까지 100에서 125bp, 내년까지 네. 250bp 정도, 네. 200에서 250bp 예. 정도 더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다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근데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사실 이번에 P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이 주거비를 중심으로 해서 세부스 물가가 여전히 좀 계속 오름세잖아요. 네. 물론 네.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라고는 네. 해도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플레가 금리가 내려갔을 경우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하 폭과는 좀 서로 좀 상반된 모습인 있습니다. 것 같아서. 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네. 인플레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반등 또는 좀 덜 천천히 떨어질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그런 판단이 있으신가 싶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그 판단과 시장의 프라이싱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고 어떨 때는 뭐 이코노미스트보다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그렇죠. 가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에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예전에 보면 이코노미스트들과 연준 의원들은 그래도 좀 비슷하거든요. 연준 의원들이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뭐 1년 전쯤 했을 때 나는 3번만 올릴 거야. 그럴 때 마켓은 야 6번 올릴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기간에 보면 진짜 6번을 올렸고 또
뭐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맞기도 하고 틀기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코노미스트들 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더 결과적으로 보면 잘 맞는 맞는다. 경우가 뭐 비교적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유를 보면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시장은 그야말로 서베이를 하는 게 아니고 의도가 없거든요. 겉과 속이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오를 것 같은데 내 돈으로 주식을 팔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나 정책 관련자들은 속으로는 내릴 것 같지만 올린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진짜 페어하게 보는 건 시장이라고 보면은 네.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나온 데이터들보다도 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준 너네들 너무 진짜 많이 올린 거 아니야. 과도하게. 그리고 내릴 때도 빨리빨리 내려야지. 올려놓고 버티면 지금 많은 곳에서 터져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AI 문제로 착시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있을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프라이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달에 노동통계부에서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가요? 그 원래 고용됐던 것보다 한 네. 80만 명 줄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너무 과하게 노동시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 화랑세를 뭐 이렇게 통계로 해서 좀 했다. 뭐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좀 과하게 시장을 좀 높게 좀 봤던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 매크로에 대한 걸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맨날 틀리고 뭐 3개월치 거를 다시 말도 안 되는 네. 숫자로 바꾸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유, 그러면. 네. 네. 아무도 모르는데 앞으로 예측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딜레이 돼서 지난 다음에 아는 거죠. 지난 다음에 후행적으로. 알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금리가 이거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내려야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착각하기 좋은 게 우선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이자율이 내려갔으니까 이자율이 내려간 효과들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겠지.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자율이 내려가는데 뭐 정부에서 기관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한 것보단 그래도 좀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뭔가 더 내려가겠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약간 틀릴 수도 있는 게 시장의 가격은 이미 그거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프라이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내려가야지 진짜로 내려간 것이지 그거보다 조금만이라도 덜 내려가면 이거는 이자율이 올라간 효과가 나는 오히려. 시장의 반응이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자율의 숫자 뭐 5.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포워드로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숫자가 어디에 있고 예.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요즘은 그걸 제가 막 엑셀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워낙 분석이 많고 네. 뭐 매일매일 나옵니다. 네, 매일매일 네. 나오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 어쨌든 연준에서 소말은 이제 점도표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에 비해서 시장은 더 내려갈 지금은 걸로 확실하게 보고 있다. 더 낮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이제 많이 안 남아서 사실 오늘 대표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BOJ 문제입니다. 네. BOJ가 이제 또 추가 금리를 인상을 할 것처럼 자꾸 분위기가 네. 좀 가고 있고 최근에 또 기사 나온 걸 보니까 BOJ 전문위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1% 정도를 아예 구체적으로 네. 명시를 하더라고요. 우에다 총재나 이런 분들이야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긴 할 테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이 정책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우리로 따지면 그걸 1%까지 현재 0.25%인데 이걸 가져간다 그러면 75bp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시장에서는 또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걱정하시는 건 또 올 8월 초처럼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 확 나오면서 또 시장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들을 지금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좀 헷갈리는 대목이긴 한데 일본 경제를 보면은 이자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어느 정도 정상화,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정상화잖아요. 조금 네. 올리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8월 달에 이자율을 올리겠다고 한마디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났죠, 정말. 그런데 일본에 있는 BOJ나 이런 분들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상당히 정치적이거든요. 미국에 정치적이다. 비하면 정치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독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8월달 7월 31일 날 전격적인 금리 인상도 그렇게 말씀하신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예, 뭐 정치적으로 좀 돼 있고 하니까 그냥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니케이 움직임과 달러엔 움직임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냥 같이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이자율을 올리는 쪽으로 올리거나 또는 네. 올리겠다고 말을 하게 되면 달러엔이 아무래도 더 급하게 내려올 것이고 그렇죠. 엔화가 더 강세가 강세로 될 간다는 것이고 얘기죠. 강세가 되면 니케이가 또 많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이자율은 올려야 돼. 그렇게 BOJ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 금리 인상을 하기 쉽지 않을 예, 거다고 생각 쉽지 않다는 거죠. 아. 하기는 해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얘기하고 그야말로 일본 스타일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러엔이 이 레벨에서 굉장히 강하게 내려올 수 있는 리스크는 오히려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든 간에 미국 이자율이 그야말로 강하게 내려오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예, 시장에서 보는 예, 것처럼 사실은 일본 이자율은 뭐 0.5가 0.25가 0.5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은 기본적으로 1년 사이에 250bp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되면 미국의 이자율이 내려오게 되려면 아무래도 엔화가 강세가 되고 엔화 강세가 지금 레벨 자체가 지금 141 레벨이 지금 연초의 레벨이거든요. 그렇죠. 162까지 올라갔지만 갔다가, 거기 예. 지금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지지가 됐던 레벨이에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어떤 가격이 지지가 되는 레벨에 가면 보통 돌아서는데 네. 혹시라도 내려가면 급하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엔화는 이런 엔 캐리 트레이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급하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엔화 쪽에 강세가 와서 그게 또 금융시장을 건드리고 하는 그런 근본 이유는 일본에 있는 BOJ나 이런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 이자율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대표님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NK 트레이드 그때 8월 달에 했던 그때 이제 유튜브 통해서도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말씀을 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청산 이 부분은 결국 급하게 엔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또 물량이 많아질 수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조금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게 엔 캐리 트레이드가 워낙 금액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방향이 좀 바뀌었네. 그러면 결국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을 엔화를 매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를 되사는 움직임이 오면 그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많다 보니까 항상 엔화의 움직임은 내려오기 시작하면 좀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시작하면 강도가 세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급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것인데 그 걱정의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본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지만 예. 저는 일본의 BOJ나 이쪽보다는 오히려 예. 달러가 이자율이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 이유가 뭐든 간에 예. 그런 경우에 달러엔이 급하게 내려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시 한번 엔화 강세, 그러니까 급격한 엔화 강세에 따른 시장 충격을 일단 조금 마음에 두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달러 이자율이 아주 강하게 빠르게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일단 달러엔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이자율의 움직임, 네. 단기 이자율, 2년짜리 이자율, 또 미국의 실질 금리는 10년이거든요. 그렇죠. 10년짜리의 금리가 예.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는 것이 좀 중요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표님이 엔캐리트리 청산이 되더라도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급하게 되거나 시장에 지난 8월처럼 그렇게 충격을 주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전에 대표님 유튜브라든가 이런 말씀을 들은 걸 기억이 예. 돼서 그런데 그렇지 않군요. 이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다른 거군요.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준호 대표님과 연준 금리 인하 관련된 전망을 좀 해봤고요. 말씀 들으신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금리가 폭이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연내 내년까지는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엔화 강세 현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좀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